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역사적인 다우지수의 3만 4천 선 돌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AMD나 엔비디아 같은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좀 속보가 전해졌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함께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을 좀 다룰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을 좀 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 시장 장중에서는 러시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외교관들을 미국에서 10명 이상 러시아 외교관들입니다.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러시아와 조금 더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추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이 뭐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러시아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푸틴 대통령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을 러시아와 함께 좀 다룰 수도 있다라는 의견 바이든 대통령의 워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장과 뉴욕 시장에서의 연관성,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 고문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 뉴욕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4천 선을 뚫어. 처음이죠? 네, 뚫었습니다. 네. 이제 뭐, 경기 지표 굉장히 좋았고요. 네. 경기 지표 나오면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잖아요. 미국 거 10년물 1.5 완전히 지금 안정세로 가다 보니까 그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우려감들이 벌써 다 기반영이 돼 있는 주식 상태에서 주가 상태에서 지금 온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왜 환호를 하냐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1분기가 미국 GDP가 9.8% 나옵니다. 예. 그러면 수정치까지 가면은 10% 두 자리 숫자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 드디어 진짜 V자 뭐 반등에 성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분기가 9.8 뭐 10%대를 가면은 전체적으로는 7%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 역사상 뭐 드문 최근 뭐 30년간에는 보지 못한 숫자를 그렇네요. 올해 이룰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뭐 오늘 나온 이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합해졌을 때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그것의 효과가 오롯이 나타난다고 지금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플러스 부양 자금이 유입된 이런 효과를 지금 아주 단단히 누리고 있는 뉴욕 증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매 판매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그거는 근데 쭉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2주간 동안은 상승세였어요. 72만 건, 76만 그러니까요. 건으로 갔다 이게 57만 건으로 떨어지는데 이러면 코로나 이후 최저치입니다. 근데 워낙 미국은 실업급여 수당이 한 22만에서 25만 건이 주에 항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은 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미국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장에 모멘텀이 이제 확충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840만 개 부족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 추가 일자리 91만 6천 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장에서 반겼지 않습니까? 네네. 요 부분이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가 한번 굉장히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이 상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네.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 뭐 얘기하는 게 실적, 뭐 이런 경기 지표, 하여튼 숫자 데이터에 의한 부분들이 오면은 실적 장세로 이제 우리가 바뀐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이럴 때는요, 항상 어느 경우라든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세한 포지션에 갑니다. 왜냐하면 뭐 자료가 많고 정보가 그쵸.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 뭐 개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씩
꼭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상반기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저희 굿모닝6를 보시면서 해외 전문가들이나 투자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저희가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제지표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도 그렇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게 나왔고 이러면서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술주도 다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죠. 그렇죠. 뭐 현찰이 바로 자기 통장으로 지금 꽂혔기 때문에 1,400불이 네. 그것을 이제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일단 2연 수요들 지금까지 못했던 수요에 대해서 소비들은 이제 보복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속보를 소개해 주시면서도 네네.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은 증시에 이거는 나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이든이 이제 뭐 수정적인 또 완화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이 미국의 국가경제위원장 브라이언 디스가 블랙락 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흐름을 증시의 흐름을 옆에서 굉장히 잘 보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향 가는 부분들은 탁탁 제어를 잘하는 것들로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NE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블랙락 출신의 브라이언 디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장을 좀 바라보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미국은 이 대통령이 뭔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 뉴욕 지수가 흔들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제일 그거는 네. 뼈 아픈 손가락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옆에서 나오는 숫자들 이렇게 옆에서 전망해 주는 숫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뭐 드라마들 보시면은 회의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소파에 앉아서 몇 명이 하는데 거기는 대변인 있고 비서실장 있고 NEC 의장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어떤 때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 결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뭐 강한 어조를 내줬다가도 다시 또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듯한 양상이 보인다라는 해석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